보실까요? 오랜만이다, 이 창문. 자, 7층. 여기가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에도 디테일이 있어. 자, 여기. 아까 입구 새 둥지에서 이어지는 그 느낌이 여기, 이렇게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런 디테일이 너무 아기자기해요. 와, 문도 신형으로 바꿨네. 짠! 들어가보시죠. 지층이에요, 안 믿겠어요. 이게 지층. 와, 관리 잘 됐네. 잘 해놨더라고요. 여기가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. 근데 그거를 주인분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시네요. 아, 근데 여기 신발장은 없네요. 신발장 밖에 현관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.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되니까. 네. 들어오면 일단 이렇게 싱크대를 다 새로 짜서 넣으셨어요. 그러네요. 오, 싱크대도 새로 했고. 네, 다 새 거예요. 하부장, 하부장 다 있습니다. 조리할 때 환기. 네. 환기 이게 지층이기 때문에 조리할 때 환기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. 네. 바로 앞에, 조리대 바로 앞에 창이. 어머! 이 느낌적인 느낌. 마치 내 정원이 살짝 보이듯이. 그러네요. 여기 공간이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게 입구에 보셨죠? 철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열고 사용하시면 돼요. 아, 반지하도 아니네. 반지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. 한통이 다 올라와 있네. 한통이 다 돼요. 그럼 이거 보세요. 식탁 등을 이렇게 로맨틱하게 설치를 해주셨어요. 여기 이 작은 이 원형 테이블. 이거 그냥 다 드려요. 여기는 다 옵션이에요? 옵션입니다. 저희 옵션에 있는 거, 세팅된 건 다 드려요. 옵션. 다 옵션. 옵션이에요.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세이브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.